안녕하세요, 최현수입니다. 잡음이 좀 있는 거 용서해 주시고, 배달 음식점을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일단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배달의 민족 가입을 해야 될 거고, 그 다음에 요기요. 요기요는 좀 안 좋다는 얘기가 많더라고요. 뭐 수수료가 비싸다. 하지만 더 팔면 좋다. 그래서 이거 요기요는 제가 가입이 저번에 나왔더라고요. 갑자기 가입하라고 연락이 오셔가지고 저기는 가입을 했는데 아직까지 이상한 앱이 있는데 이거 앱의 사용법을 안 가르쳐주고 가셔가지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. 그리고 배달의 민족은 뭐 이제 사업자 등록증이랑 이제 몇 가지 서류를 내라고 하거든요. 몇 가지 서류를 내라고 하는데 그거 내면은 바로 가입이 되긴 한데, 저는 예전에 한번 가입을 해놨었어가지고 했다가 이제 장사 안 하고 그 배달 장사 안 하고 때려치웠었거든요. 근데 제가 이번에 한 거 보니까 한 2주 정도는 요즘에는 2주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. 그때 이제 필요하신 게 또 음식 사진이랑 뭐 설명, 뭐 리뷰, 뭐 정보이나 가게 정보, 그다음에 원산지, 아주 중요하죠, 원산지. 여기 별표 쳐야 돼요, 별표. 이렇게 해가지고 다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. 그래야지 수순이 조금 빨리 돌아요. 그리고 아마 핸드폰으로 카카오톡으로 결제 혹은 그 서류를 이렇게 접수하시게 될 겁니다. 전화 통화를 하면서 하니까 뭐 그렇게 특별한 건 없을 겁니다. 그래가지고 요렇게 해서 저는 깔면 되고, 저는 이제 제가 쓰고 있는 면이 소면입니다, 소면. 그래서 얇아가지고 빨리 분다. 그래서 배달용으로는 맞지 않다. 그래서 자료 화면 보시면, 제가 면 샘플을 받아가지고 자, 면 테스팅을 먼저 좀 해보려고 합니다. 지금 배달용으로 할 수 있는 종류가 한 요 정도. 제 거는 너무 면이 얇아서 좀 좋아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좀 대중적인 입맛에는 안 맞을 것 같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그런 면들 먼저, 나름 그래도 생면을 사용하려고 합니다. 일단은 면을 먼저 테스팅을 해보고, 얘네 넷 중에서 제일 괜찮은 아이로 이제 픽해서 주문해가지고 이제 할 겁니다. 면 샘플들을 받아서 실험을 했습니다. 그 중에서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최고를 뽑아서 제가 물어봤죠. 최고가 되기 싫어? 이렇게 물어봤더니 최고가 되고 싶다고.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 면으로 정했습니다. 냉동 노농 생면으로 사용하기로 했고, 사이드 같은 경우는 그 제품을 좀 가져오기로 했습니다. 이번에 소스는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. 남반 소스를 쓸지 아니면은 폰즈 소스를 쓸지 지금 둘 중에 고민 중이고, 나머지는 사이드는 이미 한 세 종류 정도 만들어 놓았습니다. 면이라는 이제 특이사항이 있기 때문에 멀리 배달이 불가능하다, 뭐 이 점이 있고, 면이 또 생면에다가 면 강화제라고 이제 면 불지 말라고, 면이 불지 않게 도와주는 이 아이가 없어서 나 멀리 못 갑니다. 뭐 중국 제가 뭐 제면을 해서 넣으면 되긴 한데 가게가 좁아서 제면이 불가능하기 때문에. 그리고 라면 제면은 한 적이 없다. 뭐 그렇습니다. 중화면은 가능하지만 라면면은 한 적이 없다. 그래서 일단 뭐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. 스프나 뭐 스프가 육수죠. 육수. 타레가 소스라는 말이죠. 소스. 뭐 우리나라 말로는 양념장 이런 거죠. 타레는 뭐 소스. 뭐 양념장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이런 거니까, 이런 거는 다 제가 지금 수제로 하고 있고, 제품 노노. 하지만 많이 팔고 싶으면
제품으로 가야 할 듯 합니다. 근데 굳이 처음부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. 일단 현실적인 목표는 잡아야 되잖아요. 저의 목표는 저기 라면 면 그 한 팩에 한 30개 정도 들었어요. 그 정도만 판매가 이루어지면 성공이다. 야호! 이상은 더 좋고요. 이하는 슬프고요. 향은 딱 중요한 부분이 하나 더 있죠.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이제 배달 대행 업체. 왜냐면 이제 저는 이제 오프라인도 매장도 운영 중이기 때문에 직접 배달이 안 돼요. 근데 이제 근처에 좀 많은 매장이 있어서 이런데 배달 업체 대행 업체도 그런 게 뭐 부릉도 있고 부릉 뭐 요기요에서 콜 뭐 배민 뭐 라이더 등등이 있지만 저는 그냥 사설 업체를 쓰려고 했고요. 다른 가게 물어보니까 가입비인가? 가입비인지 그 매달 내는 돈인지 모르겠는데 10만원 제가 이번에 가입하는 데는 7만원이라고 하시더라고요. 그 다음에 배달 시 1.5km당 3,000원 정도 뭐 3,000원 혹은 뭐 2,900원 뭐 2,900원이나 3,000원이나 그렇죠. 그 넘어가면 한 500원씩 더 붙는 것 같습니다. 500원 정도씩. 이것도 지금 제가 저기 업체랑 이야기 중이니까 아마 확실해진다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. 뭐 그래도 제가 안면이 있으신 분이 배달업체를 또 운영하고 계셔가지고 그쪽에서 제가 지금 하기로 했거든요. 그래서 지금 얘기 중인 거 아마 다음 주 월요일부터 아마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오늘 갑자기 주문이 들어와서 좀 당황하긴 했는데 오늘은 진짜 죄송하지만은 안 되겠고요. 배민 가입, 요기요 가입 하는데 한 2주 정도 걸리시고 배달 대행업체 정하는데 또 들고 그 다음에 포스나 컴퓨터는 무조건 있어야 될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포스가 없어서 프린터를 따로 샀습니다. 8만원 정도 하는 프린터를 프린터에 관한 거는 제가 나중에 한번 짧은 영상으로 리뷰를 하겠습니다. 좀 불만이 좀 있어가지고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. 어쨌든 여기까지 일단 배달을 하는 첫 번째니까 이거 정리하는 쓱쓱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졌고요. 그다음 중간중간에 뭐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어떤 걸 하면 좋을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다음 또 얘기를 한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여기까지 최대충이었고요.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.